이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정을 가졌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참 많이 외롭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대비해서 이제 규일님도 인간관계를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는데 또 와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오늘 비즈니스 와인 테이블 매너 그거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와인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어떻게 술을 좋아하시던가요? 그래도 좀 드시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아, 세시구나. 아휴, 혼자서 뭐 하겠어, 집에서. 그럼 맞아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지. 나도 그러고 있는데 뭐 집에서. 헐짜라, 헐짜라. 아, 집에서 혼자 와인 드세요? 아이고. 아, 이 솔루션 좋네요. 네. 일단 앞에 와인 잔이 있죠. 네. 자, 비즈니스 매너니까 제가 기본 표준을 알려드리면 스텝만 잡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귤님 친구분께서 이렇게 마셨는데 네. 어, 야, 너는 왜 무식하게 이렇게 마셔 온도가 변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와인을 마실 때는 이렇게 남들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한다고 틀렸다고 말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와인을 따라 드려볼게요. 이제 와인을 받았어요. 와인은 시각, 후각, 미각으로 마시는 술이에요. 그래서 시각은 예쁜 포도색이네 했죠? 그럼 이제 향을 맡아야 돼요. 지금 따르고 우리는 스월링을 안 했죠? 네네. 자, 그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죠? 취하는 것 같아요. 향만 맡아도 취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제 스월링을 할 건데, 바깥으로 하다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월링을 살살살살살. 스월링을 할 때는 내 쪽으로 해야 튀어도 나한테 튀니까. 네. 이렇게 할 때. 네, 그렇죠. 내 쪽으로. 싫은 사람 있을 때는 바깥쪽으로. 저 와인 튀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레드 와인이 묻었을 때 화이트 와인을 딱 떨어뜨리면 색깔이 금방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레드 와인 한 병을 없애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 한 병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이야. 그러네. 소통을 하면서 와인을 마실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네. 그래서 치얼스도 눈을 마주치면서 자 살짝 옆으로 치얼스. 좋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네. 모임에 가서는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귤님 혹시 꿈이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노래하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규율이가 제일 잘한다.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좋았죠. 그럼 규율님 이건 어때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와인 매너를 네, 같이 했는데 규율님이 꿈을 이뤄보는 거예요. 요번 기회에. 요번 기회에. 네. 그래서 가수로 한번 해보시면 또 이게 삶의 이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에서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떨리고. 자, 그럼 18번이 그런데... 뭘까요? 홍진영의 사랑이 뜨는다. 자, 그럼 지금 갑니다. 나를 사랑으로 태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이날 좀 피곤해서 예, 약간. 아니, 전문가께서 보시기 어떠세요? 아, 예, 가수는 좀 있다. 예. 아, 잘해주셨어요. 다른 데 가셔서 부끄러워. 예, 더 예,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짠. 부끄럽네요.